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오랜만에 ADHD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ADHD 주제는 ADHD라는 병명으로 동일하게 불리고 있지만 실은 그 ADHD라는 병명으로 불리는 사람들 안에도 실제 신경학적으로 보면 되게 다양한 양상의 환자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감각추구형 ADHD고 또 다른 하나는 흥미추구형 ADHD라고 이제 구별되어 해놨는데요. 이런 구별법은 현재 주류 의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이거나 대체의학적 흐름들에서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는 현상들을 제가 개념을 붙여서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도움들은 이런 거예요. ADHD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전혀 의미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아동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동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아동들은 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드릴 제목은 이렇게 놨어요. ADHD의 두 가지 유형, 병명은 같아도 치료법은 달라야 한다. 이걸 주제로 해놨고, 부제로는 감각추구형 ADHD와 흥미추구형 ADHD, 원인이 달라, 치료법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두 가지를 갖다 어떻게 구별해 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준비한 원인은 이거예요. ADHD 약이 안 들어요. 이거 먹으면 안 듣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의미 있다라고 분류되는 게70% 정도가 ADHD 약은 각성제야, 각성제. 정신차려 이렇게 되는 게 효과를 내는 즉 대뇌 중추에 각성 효과를 갖다 만들어서 사람들이한테 과도한 긴장 상태로 주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상당히 부작용을 동반하면서까지 각성 효과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그나마도 70%밖에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30% 정도 효과를 반응을 나오지 않는다는데 사실 70%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의미 있는 반응을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70%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만족할 정도의 효과를 낸 사람은 글쎄요, 반절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순수하게 각성제만으로 완전한 효과를 낸 사람들은 30, 40% 정도 이런 걸로 보이고요. 또그 중에 30, 40% 정도는 실제 각성제를 먹었을 때 일정한 부분적인 효과만을 낸다고 보여지고요. 30, 40%의 환자들은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어서 실제 복약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죠. 많습니다. 자, 이렇게 ADHD 약이 안 듣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ADHD라는 병명으로 분류를 갖다 할때그 병명의 기준이 신경학적 이상을 갖다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서 구별을 해서 병명을 붙인 질병명이 아닙니다. 이 질병명 자체가 아주 그냥 이 뭐랄까 경험적인 분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임상에서 일반인들이 산만한 아이들이라는 병명 개념을 쓰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산만하면 ADHD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민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산만한 아이들을 보고 ADHD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들이 ADHD라는 병명을 붙이는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그거 이상과는 그 무슨 기준이 있냐면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ADHD 진단 기준을 갖다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즉 ADHD는 병명의 분류 자체가 사실 불분명해요. 굉장히 정체가 모호합니다. ADHD 진단 기준 항목을 보면요. 결국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집중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ADHD 아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세부 항목이 아홉 가지가 나와요. 주의 집중력에서 뭐 일과 학업에 부주의한 실수가 잦다, 주의를 갖다 이거 집중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시 수행을 하는데도 수행을 다 못하고 완수하지 못한다, 뭐 지속적인 집중을 유지하지 못한다, 과제 수행을 하는데 잃어버린 게 많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산만해진다,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갖다 아홉 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이 아홉 가지 항목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일상생활에서 학업이나 직업의 문제 과제를 수행할 때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지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지장. 지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다면 작은 지장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막 그런 반면에 굉장히 뭐 개발 정도가 굉장히 낮은 농촌에서의 업무 정도라면 주의 집중이 굉장히 약해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라는 거는 직장 따라 직업 따라 사회 따라 문화 따라 나라 따라 시대 따라 이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ADHD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 어떤 환경에 가면 ADHD는 아동이 어떤 나라 어떤 환경에 가면 ADHD가 아닌 걸로 진단될 수도 있을 여지를 갖고 있는 병명이에요. 이렇게 모호하다는 병명이다 보니까 이 병명을 분류를 해놓고 분류가 되면 그냥 각성제를 갖다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각성을 유지 못할 때의 특징들을 갖다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신경학적인 그 특징을 갖다에 따라서 아동의 병명을 분류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병명이다. 조작된 병명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의혹을 살만해요. 이 병명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각성제를 사용할 대상자를 찾는 기준이라는 이런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각성제를 쓰면은 반응이 있을 만한 증세들을 모아놓고 각성제를 그냥 주는 것에 불과해요. ADHD라는 병명은. 예.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예? 이 각성제가 도대체 왜 효과를 내는지도 몰라요. 예. 메커니즘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 각성제를 먹여야 될 대상자의 질병 분류도 분명하지 않은 채 그냥 증세만 나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70%가량만 각성제에서 효과를 내고 나머지 30%는 효과를 못 내요. 이유는 뭐냐? 결국 이런 게입니다. 결론은 지금 제가 몇 분에 걸쳐서 길게 말했는데 ADHD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게 각성의 오류 아닌 다른 메커니즘의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각성제를 썼을 때 각성 부족으로 ADHD 증세를 만드는 애들은 반응을 하는 건데 각성 부족이 원인이 아닌 채 ADHD 같은 증세를 보는 아이들은 결국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명은 ADHD 병명이 붙여졌지만 뭐 각성제 사용하지만 아무런 반응 없는 아이들이 30%가 넘어가고요. 또 30% 정도 아이들은 부분적 효과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과반이 넘는 아이들이 ADHD 약에 큰 의미 있는 반응들이나 효과 있는 반응들을 못 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이걸 제가 그 오랫동안 임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구별해 보는 게 가능했고요. 이게 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실은 여기저기 아동의 발달 문제를 갖다 다루는 사람들에 있어서 유사한 ADHD 현상들을 갖다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분류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이 흥미추구형 ADHD예요. 흥미추구형이고 감각추구형 ADHD 있습니다. 이 흥미추구형 ADHD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각성장애예요. 지금 각성장애. 뭐냐면은 애가 이게 그 멍하니 졸린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에서 있잖아요. 필요한 것에서 각성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통상적으로는 되게 흐리멍텅한 상태가 되다가 자기가 흥미가 있는 것에서만 그 주의 집중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아이예요. 예? 이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ADHD형입니다. 흥미추구형.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뭐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는 빠르게 흥미를 느끼고 빠르게 실증을 느껴요. 그리고 다른 자극적인 흥미거리로 주의 집중을 빠르게 전환합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미난 거. 이 아이들이 이 주의력 및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신경장애가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재미난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장시간 집중력을 유지해요. 근데 재미없는 것에서는 잠시도 주의력을 유지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 재미난 것들이 오려면 글로 확확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갖다 지속해서 끝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신경학적으로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전두엽의 조절기능, 억제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전전두엽의 성장 과정의 미성숙, 성장 지연 현상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직접적으로 그게 원인이 된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흥미거리가 아니라 하는 것도 사회적인 필요가 있다면 주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이상 흥미를 억제하는, 조절하는 이러한 전두엽의 기능들이 활성화되면 이 그 ADHD를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잠깐 말하지만 흥미거리에 따라 전환이 빠른데요. 이런 감각추구형 ADHD 아동과 비교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신체 움직임이나 운동 능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신체가 민첩한 경우가 많고요. 빠른 경향형도 많아요. 즉 운동 능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있지만 감각추구형 ADHD는 몸치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학업장애도 크지 않아요. 학업 부진이라는 건 학습 장애 정도는 아닙니다. 공부를 갖다 하면 자기 능력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학업에서 우수하지만 대부분에서 흥미거리를 갖다 유지하지 못해서 지능은 높은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업 부진 유형을 나타내죠. 얘는 머리는 좋은데 정말 공부가 성적이 잘 안 나와, 공부를 잘 안 해. 이런 애들 유형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사회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잉 행동이 지나쳐 갖고요. 아이들에게 갈등을 유발할 때 그럴 경우에만 애가 너무 지나치게 산만하고 과잉 행동하고 문제 행동을 하니까 사회성 문제가 유발되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교분하고 막 즐겁게 놀고 장난치고 놀고 이런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행동이 오버돼서 나만 갈등을 만들 때만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아이들은 각성제 치료에 유의미한 치료반들을 보입니다. 예? 이게 흥미추구형 ADHD형이야. 그러나 이 감각추구형 ADHD는 이게 전혀 좀 다른 패턴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입력되는 감각이 굉장히 해서 많다 보니까 집중과 선택을 갖다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막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들을 택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보면서도 자꾸 옆에 것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쏟아져 들어오는 물건들을 보게 되고요. 소리에도 그래요. 같은 강의를 듣고 있어도 주변에서 시끌거리는 소리, 조용한 소리까지 다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신경이 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감각들이 과민하게 한꺼번에 처리가 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에 주의 집중을 유지를 갖다 못하는 거죠. 다른 감각을 배제해버린 능력 자체, 즉 감각을 처리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감각의 선별 처리 과정에 신경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뇌 피질환이 아니고요. 뇌간의 감각 처리 과정에 오류를 나타내는 감각 처리 장애의 일종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실은 감각 처리 장애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 움직임이 어설픈 몸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추구형인 아이들이 신체 움직임이 좋은 반면에 이런 아이들은 신체 움직임이 굉장히 어눌한 경우가 많아요. 어설픈 경우가. 그리고 지능에 비하여 이상할 정도로 학업 성취가 안 되는 학습 장애인 경우가 많아요. 가르쳐도 이상하다게 아이가 알아듣질 못하고 알아듣는 것 같은데 또 꺼내지 대답을 못한다든지 이게 뭔가 아이가 핀트가 잘 안 맞는 느낌이 많아요. 공부를 배울 때나 가르칠 때나 시험 볼 때나. 그래서 똑똑한 애 같은데 이상하게 공부를 못해요. 이런 애들은. 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회성 문제도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회성을 습득하는 게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어린 경우가 많아서요. 친구들과 친분을 갖다 깊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들이 앞에 애들은 뭔가 흥미추구형 애들은 빠릿빠릿하면서 집중력을 유지 못한다면 이 감각추구형 ADHD는 어리버리하면서 산만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감각의 선별과 집중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성이라는 건 전두엽이나 뇌의 피질의 그 각성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 감각 처리장애는 전혀 큰 도움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 각성제에 유의미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복합형이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많아요. 순수한 흥미추구형은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순수한 감각추구형은 ADHD형은 또 30% 되는 것 같고 40% 정도가 이게 되게 혼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경우가 증세가 가장 극심한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각성제를 쓰면 유효성 반응이 약간 있지만 절반 정도의 효과만 있지. 즉 생활이 안정될 정도, 자기 능력에 맞게 성과를 내는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이게 이 흥미추구형 ADHD, 감각추구형 ADHD, 혼합형 ADHD가 세 가지가 같은 패턴으로 존재를 하는데, 같은 유형 비율로 존재하는데, 흥미추구형 ADHD만이 각성제로 깔끔하게 컨트롤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컨트롤도 상당히 내성을 금방 만들어서 문제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ADHD 유형을 갖다 그렇게 구별해 보면 유형별로 자가관리법이나 치료법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차이를 둬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양방적으로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각성제를 갖다가 기계적으로 투약하고요, 일부분만 효과를 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전혀 다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추구형 ADHD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원인이 환경호르몬의 유입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환경호르몬 유입을 차단시켜야 되고요, 과다한 식품 첨가물 유입을 갖다 제한시켜야 됩니다. 이런 경우 일상적인 생활 관리에서는 그런 배독요법이라고 하죠. 환경 독소를 배출시키는 운동요법이나 땀을 많이 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아이를 갖다가 상담하고 이끌어간 데서도 흥미를 느끼는 활동 위주로 아이를 갖다 격려해 하면서 비흥미 영역의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나가야 되지 일괄해서 나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조절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부모가 긍정적 대화가 매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치료에서도, 한방치료에서도, 면역치료에서도 이 전두엽의 조절력을 높이면서 환경 독소의 유입을 배출시키는 이 배독치료법적인 한약 처방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효과를 냅니다. 그냥 진정제나 이런 거 각성제를 쓴다고 해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 감각추구형 ADHD는 이게 감각처리장애를 유발하는 장내 유해세균의 증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장내 유해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식이요법이 필수적이고요. 감각처리 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 발달 활동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주도성을 활동 과정에서 주도성을 갖다 굉장히 중시하면서 다양한 감각과제를 갖다 경험시키고 수행시키는 거예요. 치료에서는 이게 장내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가 내 면역력을 회복시켜서 면역력을 회복시켜서 감각 활동을 갖다 증가시키는 뇌 면역 영양제 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됐으면 또 혼합된 치료를 갖다 해야만 ADHD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원인이 되는 환경 오염 물질도 각각 ADHD 유형에 따라 원인이 좀 차이가 있고요.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걸 구별해서 봐서 아이들의 한약도 처방을 돼야 되고요. 생활관리도 이루어진다면 ADHD 같은 경우는 과히 어려운 유해 질환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집중력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어려움이 크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실제 저희들이 임상에서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아이가 ADHD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아이의 문제점이 어떠한 유형의 ADHD인지 구별을 해보시고 그에 맞게 아이의 치료와 관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